하나님께 감사 박사입니다. 이 장로님들은 그렇게 재능이 많은지 몰랐어요. 김재태 장로님이 색수분 우리 조명호 장로님하고 상당히 좀 쌍벽을 겨뤄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교환 목사 최성규 고집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했어요. 번역해서 교정을 하려는데 까지 8개월이 걸렸대요. 그러니까 뭐 수십 번을 읽었대. 그래서 아마 나보다도 더 번역한 김남교 선교사가 더 은혜받은 것 같아요. 이제 베트남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 그걸 다 읽고 와서 축사를 하더라고. 자기 신학교 부교재로 쓰겠다고. 총영사도 오고 베트남에 한 10만 명 목사님한테 단일 회장 그 사람 다 왔어요. 또 베트남에 원주민 학생들 부모들 가져와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동역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서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.